총 길이 137.8km에 경의 중앙선에도 급행이 있습니다. 없는 줄 알았다고요? 그야 평시와 주말에는 안 다니니깐요.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하는 경의 중앙선 급행. 전 구간을 급행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고 경의선 구간과 중앙선 구간을 나눠서 운행합니다. 오늘은 중앙선 구간 급행 열차에 승차하겠습니다. 중앙선 급행 운행 구간은 용산역에서 용문역까지이며 정차역은 이촌목수, 방심리, 청량리, 희기, 상봉, 부리도농, 덕소, 후심, 양수, 양평, 용문역입니다. 상행은 출근 시간대 이외 운행하며 하행은 퇴근 시간대 이외 운행합니다. 오늘은 상행 수색 급행 열차로 양평에서 회기까지 승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먹었다. 급행으로 다닌다면 얼마나 시간을 단축시킬까요? 영문에서 용산까지 평시의 가격으로 다서는 전철을 타면 1시간 41분이 소요됩니다. 그 똑같은 구간을 급행으로 이용한다면 1시간 17분이 소요되어서 무려 24분이나 단축시켜줍니다. 양평역입니다. 수색 급행의 앞 열차인 문산행 전동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침 7시 전인데 승객들의 목적지는 거의 서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색하는 급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express train bound for Suzek is now approaching.